안녕하세요. 부양란 무풍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되네요. 지금 부양에는 한창 봄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이렇게 꽃이 송골송골 예쁘게 맺어가 있네요. 아, 요거는 제로진이 아니십니까? 향이 아주 끝내주기 아니십니까? 좋은 나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방울방울 이렇게 꽃이 맺혀가지고 꽃망울을 터뜨릴 꽃망울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쁘죠? 딜란데시아인데요. 요게 향이 엄청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강하고 진짜 꽃도 오래 가고 엄청 향이 좋아요. 이렇게 고태된 모습으로 이래 가지고 아주 이래 가지고 제가 참 가장 아끼는 딜란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위에는 박지란이요. 이제 지금 한창 할착이 되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작된 카틀리아. 그죠? 보기가 좋죠? 얼마 전에 이래가 유튜브에 올랐던 또이 세로진이 자세히 보면 꽃이 아주 예뻐요. 영상이 그렇게 막썩 깨끗하게 좋지는 않네요. 우리 집 부양에서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목부. 길이가 약한 4m에 높이는 3m 정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아침에 물을 촉촉히 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래가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카틀리아. 여기 내가 대만에 한 8년 전에 가서 수입을 했는데, 오는 과정에서인가, 뭐 재배하는 과정에서, 여기 나벨이 빠져가지고 이름을 분실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통굴피에 붙은 목봉입니다. 예쁘죠? 우리 부양면에는 대형 목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판매보다는 이 취미가 아주 좋아서 취미적으로 이렇게 이래가지고 기르는 만들기 때문에 대형 목부들이 어떤 밀림을 동반하는 것 것처럼 말했습니까? 그렇게 이 대형 목부를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틀리아 아니십니까? 꽃망울이 막 송송송 다 맺어가지고 아마 곧필 거,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꽃망울을 맺어가 나오는데, 예, 악기적인 짱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예쁘죠? 이래가지고 이것도 꽃망울을 조금씩 맺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몬스테라 무늬종. 나나고요. 이 앵석국이 지금 막기야 직전에 되어가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꽃도 굉장히 좋고 대만 원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딕바이아나. 요거는 일명 야분이라고 밤에
향이 엄청나게 풍기고 있습니다. 프리몰륨입니다. 저희 부양란에는 보통 이렇게 꽃이 피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꽃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발대기로 이렇게 피고 뭐 그냥 뭐 일반 분들이 가격이 비싸다 하는데 이거 이 정도 크기를 했으면은 조금 뭐 농장에서 길렀던 아니었으면 수곱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선에는 그냥 꼬마 이렇게 그냥 가격이 비싸다는 그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잘 길러서 계속 매년선에서 계속 오래도록 이래가지고 길러져 가지고 이렇게 다발대기를 피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녹홍설입니다. 녹홍설이 지금 막 개화하려고 하는 거고 있고 이 스콤베키아도 저희 집에는 뭐 보통 엄청 대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보면은 이게 지금 노빌리오가 지금 꽃대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거의 다 지금 일본에나 이래 가지고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이래 다상 받은 개체라 가지고 꽃이 화려하고 굉장히 예뻐요. 여기도 지금 꽃망울은 나오고 있고 저희 고향에는 보통 이 워크자나도 오래되네 이래가지고 수입을 해가지고 아주 명품들만 이래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 노빌리오입니다. 노빌리오도 꽃대가 이래가지고 송골송골 지금 맺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 아래는 따로 아니십니까? 판매할 수 있는 아니십니까? 그거는 이제 부스를 만들고 있고 지금 요거는 우크리아나 초코볼 향이 무척 좋아요. 이거 보셨죠? 이 우크리아나 알바입니다. 여기도 노빌리오가 브라질 현지 오리지널 그 산채품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저희 집만 이래가지고 부양에만 보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피면은 엄청 예뻐요. 향도 좋고. 예쁘시죠? 그리고 세미알바 있습니까? 목부입니다. 세미알바 목부이고 보통 이렇게 아주 예쁘죠. 노블리오도 여기에 꽃들 지금 막 개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것도 노블리오. 이렇게 큰 대주 보셨나요? 여기에도 지금 노빌리오 꽃을 다 개화 직전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되는 거 되면 노빌리오 시즌이 아마 되지 싶어요. 요거는 그 유명했던 우크라이나 사토입니다. 이렇게 제가 원통 타운행을 해가지고 부작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자연처럼 야생처럼 이래가지고 대형 목부 높이 3m 이래가지고 여기에 다 꽃이 피면 어마어마하게 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노빌리오 요걸 아마 제가 구입했을 때한 5년 전에 구입을 한 거라고 구입한 거를 기억되고
요원이 갔을 때이고요. 우연히 지나다가 시장에서 들려서 꽃이 색이 화려하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가지고 왔다. 에피덴드로. 요거는 제가 아는 지인에 해가지고 끈질기게 한 4년간 다니면서 이래가지고 봉축받은 거예요. 여기는 이번에 노벨리오 명품들 이래 수입했던 그런 겁니다. 거의 약한 100화분 정도 이번에 수입을 했는데, 심하게 몸살을 하더니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 꽃이 대작입니다. 지금 막 꽃눈이 부풀고 꽃눈이 조금씩 이래가지고 매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다 피면은 진짜 정말 볼만합니다. 이 볼보빌름 모닝 글로리라고 여기 이것도 한 8년 전에 제가 대만에서 모종을 구입했는데, 요즘에는 시중에 조금씩 안 있습니까? 보이는 거라 그러는데 꽃이 화형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른 분들은 다 같다 그러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저희 부양란 것이 좋다기보다 꽃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꽃그 종자 개발한 사람 분이 조금씩 이래가지고 자기 걸 하고 싶어 해가지고 조금씩 개체를 다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포켓내 보고요. 이런 거는 일본에서 제가 여행할 때마다 이래가지고 석곡을 하나씩 수집해 하는 거고. 여기 위에도 요번에 이래가지고 그레아나를 조금 제가 수집을 한 거고요. 포켓나무 지금 막기야 직전에 있어요. 포켓나무하고 파피오 인시그네. 부양에서 기르고 있는 우크레나들입니다. 보기가 좋으시죠? 빵빵하게 이렇게 제가 부풀어 놓았는데, 요것들도 곧 조만간에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꽃이 필 기세를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부양란에서 노벨 2호, 올해 2호로 탄생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꽃대가 나오고 있고, 여기도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정도 큰 대주는 아마 이래가지고 조금 보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뭐 무분별하게 이래 수입을 해가지고 꽃이지만은 이 라벨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거기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죠. 나중에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게 지금 꽃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 잎꽃이 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중에 유통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소비자께서 다 피해를 입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꼭 부양계에 좋다기보다 아니십니까? 그거는 나벨이라든가 정말 꽃들 확인 후에 구매를 해가지고 취미 활동에 하는 게 아마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도 아니십니까? 그래나 꽃이 지금 달고 있어요. 여기 우크레나 케니가 지금 막 꽃을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다 제가 하나 한개한개 하나하나를 이래 애장품처럼 이래 가지고 기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예쁘죠? 아까는 큰게 있었고 요거는 조금 적은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길이가 이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아마 대만의 축소를 해서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원정 보유에서는 최고인 것을 알고 최고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오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뿌리 하시는데 뭐 그거는 이제 오신 분들에 다 이래 가지고 종합해서 했던 거고 여기도 제가 대형 못 봅니다. 이 난로에 비해서 가지고 조금은 이래 가지고 탈수 정책이 와 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저기도 보이시죠? 박진 아닙니다. 이게 조금 포장을 해가지고 조금씩 이래가지고 번식을 되는 걸 갖다가 제가 한 개씩 한 개씩 이래가지고 떼가지고 다시 이제 부작을 해가지고 만들어 붙인 거고 요것도 조금 있으면 뗄 겁니다. 떼면은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고 덴드로 멋있죠? 밀림 정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수황아 석국이고 이렇게 보면은 쭉 이래 야생처럼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복원을 하고 싶어요. 여기는 지금 아그리가툼이 항상 한창 꽃을 맺고 있습니다. 더 안으로 깊숙한 정글을 가겠습니다. 보이시죠? 아노스몸이 지금 한참 꽃들 개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월동을 지나가지고 통통하게 해가지고 살이 올라서 지금 한두 개씩 꽃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요 애들이 다 필령을 얻으면 3월 말그 정도가 아마 초절정이 될것 같아요. 시루진에 아마 요게 작년에 지난해에 제가 이렇게 부작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계속 이어갈 겁니다. 부작을 해가지고 부양에 오시는 손님들 하나같이 실망 안 하게끔 이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해고에 이렇게 이제 부작을 한 겁니다. 꼬망울을 많이 매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꽃이 하나씩 하나씩 피우고 피어나고 여기도 완전 정글입니다. 여기는 낑기야가 지금 막 개화를 하기 시작하네. 조금 전에 제가 물을 줬기 때문에 조금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맺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장 아끼는 시몽수몽입니다. 시몽수몽. 요 칸은 에르데스가 많이 있네요. 에르데스. 요 뒤에는 덴드로라 가지고 덴드로 비움이라 가지고 이제 지금 꽃망울을 지금 맺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젠키시 소황아 일명 소황아 석고 요것도 또 피면은 엄청 이래 가지고 예쁘고 이게 오시는 손님이 카메라 시리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죠. 꽃망울 맺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 프리물리움 많이, 프리물리움 남들이 잘안 된다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 프리물리움하고, 크래피터툼 장미 섞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한창 꽃들이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체, 노빌. 보통 그 부양에는 보통 보면은 어마어마한 대주들을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한국기를 한번 이래 부작을 했는데, 요것도 아마 작년에 지난해에 여기에서 꽃이 피었을 때약한 200송이 이상 핀 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뜯겼는데도 넘치고, 핀들리아 또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할라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름이 막 떨어지지는 않네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한코키 원종 오리지널들 이래가지고 오래전에 제가 수집했던 거. 여기에는 지금 한창 이래가 봄만 요거는 이거는 하나하나, 그때 꽃이 피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보이는 거라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양란 무풍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